마셔. 아, 이제 시원하네. 야, 우리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없다. 우리 졸업하고 처음 보는 거지? 진짜 없다. 우리 졸업하고 처음 보는 거지? 우리 졸업하고 처음 보는 거지? 안 그래도 올라올 때 너 딱 봤는데 진짜 반갑더라고. 야, 되게 많이 하얘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냈어? 혼자서 미안. 뭐야? 야, 너 벌써 이렇게 많이 마셨대? 야, 뭐냐? 너 온다며? 어? 너 온다는데 와야지 그럼. 아, 짜증나. 뻥 흘려냈어. 이 사람 뭔가요? 맛있다? 야. 야, 너 얘 기억나? 얘 우리 중학교 킹카였잖아. 기억나? 어, 야! 야, 어, 너 걔구나! 아, 한 잔 받아! 하얘져서 못 알아봤지? 어, 너무 하얘져가지고. 그치? 어. 아, 야, 한 잔 받아라. 야, 씨. 야, 오랜만이다, 니. 잘 지내냐? 내 동네 친구야. 이 자식이 왼손으로 따르네. 연재민가 보지. 자, 다 같이 전화 한번 할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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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자, 마시자. 마시자, 마시자. 자, 다 같이 전화 한번 할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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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자, 마시자. 마시자, 마시자. 마시자, 마시자, 마시자. 겨자 소스 못 먹으니까 내가 치킨 소스 줄게. 자, 먹어. 아, 좋다. 아, 짜증나. 왜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래. 왜 자꾸 등을 이렇게 툭툭 치고 그래, 이게? 혼날라고. 야, 손 너무 맵다. 그지? 아, 자작하나요? 한 잔 따라줘? 아, 아니야. 아이고. 자, 마셔라. 아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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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술 드릴까? 아, 노래방 간다. 아, 2차로 노래방 가야죠. 노래도 잘 불러? 아, 여자 노래 잘 부르는 남자 유리하거든요, 확실히. 진짜 동창회 가가지고 저런 남자 있으면은 전교 올라서 쓰러졌으면 좋겠어. 노래 부르다가 콘서트를 해 저렇게. 야, 너 노래할래? 너도 한국해. 야, 너도 노래 좀 할 것 같아. 자, 진짜 잘생겼어. 잘할 것 같아. 아, 성공. 아, 진짜 성과. 어려워, 어려워. 나창력을 어필할 수 있는 임재범의 고해냐? 아, 전설의 후예. 지성직의 분위기를 뚫을 수 있는 박상철의 무조건이냐? 어? 3번 자연스럽게 그녀와 듀엣을 유도할 수 있는 김현철, 이소라의 그대 안의 블루냐. 아. 4번 엔터테이너의 끼를 과시할 수 있는 에이핑크의 미스터 추냐. 아, 너무 어렵다 진짜. 5번 현란한 랩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H.O.T의 전사의 후예. 아, 이건 너무... 자, 노래방에서 라이벌을 이기고 그녀의 호감을 얻어야 됩니다. 선곡 잘해야 돼요. 1번 아... 현란한 랩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전사의 후예. 전사의 후예 진짜. 전사의 후예 어떻게 하더라? 아, 니가 뭔데? 난 니가 있어. 그거 아, 그거 뭐야? 난 니가 있어. 거기 말고. 화영이야, 뭐야? 거기 말고 있잖아, 이거. 난 있어. 난 니가 있어. 난 니가 있어. 뭐 아니, 가사가 안 되잖아. 하령이야 뭐야. 그들은 날 짓밟았어. 어? 이거지? 난 니가 있어는 뭐야? 아 진짜. 자, 정답을 눌러주세요. 아 갑자기 뛰어서 뭐하는 거야? 아 뭘 해도 부담스러운데. 트로트같이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고 노래 가창력으로 승부해서 또 좋을 때가 있고. 자, 정답을 보여주세요. 다 달라. 다 다르네. 무조건. 아, 역시 고해는 없어. 고해는 일단 빼고. 고해가 플러스진 않겠죠? 근데 정은지 씨는 고해를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이게 보편적인 게 아니고 정은지 씨에게 맞춘 거기 때문에. 어찌합니까? 아니, 그럼요. 이게 고해가 뭐 전현무, 장동민 이런 사람들이 불렀을 때 아, 왜 저래 이거지. 그래야지. 근데 진짜 만약에 임재범 형님이 고해 딱 불러줘봐.
아, 끝나지. 고해는 임재범 선배님 말고 다른 분이 하면 그건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럼요. 오, 임재범이 아닌 사람이 고해를 잘 부를수록 꼴보기 싫어요. 아, 아 맞아요. 그럴 수 있어. 잘 부를수록. 제목 나가수 아니 그러니까, 뭐니? 뭐 이럴 수 있어. 그거는 그 임재범 선배님만의 어떤 해석이니까 그 흉내내서 잘 부르면 이상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성시경 씨 왜? 저는 사실 무조건 아니면 그 뒤에 곡을 하는 스타일인데 은지 씨가 첫 번째 주인공을 하면서 에이핑크가 한 번 더 조명이 되길 바랄 것 같아요. 아~ 아~ 근데 남자들이 노래방 가서 걸그룹 잘못 부르면 완전 비호감이에요. 미스터 츄, 입술이 츄 너무 싫어. 난 그게 남자가 그게 더 싫을 수 있어요, 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점수가 없을 것 같아. 어, 4번이? 네. 오. 정은지를 제일 잘하는 남자죠. 정은지의 남자. 정진훈 씨는 그대안의 블루. 그대안의 블루. 분위기 이제 좋게 하는 거예요? 분위기보다는 우선 좀 시선을 뺏어와야 되지 않을까 나한테로. 오. 정은지 씨한테 같이 하자 듀엣.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죠. 아. 할 거면. 안 한다 그러면? 아유. 안 한다 그러면 작전 실패인 거죠. 뭐. 어. 다른 여자애한테 해야 되는데 그건 의미 없잖아요. 아니면 목소리가 얇은 남자애한테 같이 해달라 그러더라고. 아, 딴 여자는 안 그러는 거죠. 제 꼴 보기 싫은 거 뭔지 알아요? 어. 난 눈으로 가면 하는데 그 여자가 없다고 자기가 이소라 목소리 맞아 그런 사람 있어. 그런 애들 있어. 그런 애들 있어. 아니 근데 노래방 노하우 좀 알려줘봐요. 이성에게 좀 어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글쎄 저는 노래방에서 이렇게 좀 분위기 깨는 입장이라 노래를 많이 안 하고 브루스 타임 있잖아요. 애들도 다른 것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슬픈 노래 듣고 싶지 않아 하다가 막 빠라빠라 하다가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 야 뭘 좀 뭐 술이나 좀 먹자 그럴 때 노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실속 차리는 사이구나. 그거를 브루스 타임이라고 해요? 자 이제 다들 은지 씨가 브루스 타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요? 나이트클럽 회사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술 좀 같이 한번 드시죠. 네. 자 결과 궁금해요. 네. 좋습니다. 정은지의 마음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야, 너무 어려워. 정은지 씨가 제일 반응이 좋았던 정답을 보여주세요. 바로 좋아. 아유 불러. 바로 좋다. 바로 좋아. 그래 이거야. 바로 좋아. 완전 다른데. 바로 좋다. 바로 좋아. 그래 이거야. 바로 좋아. 완전 다른데. 아유 불러. 자 사진 보여주고. 완전 진짜. 자 사진 보여주고. 완전 진짜. 자 이 노래 불러서 같이. 야 불러서. 어 일어났어. 이거. 이상해. 아, 아 진짜 몰입한다. 어? 표정이 몰입하고 있네. 아니 얘가 날 쳐다보면서 부르잖아요. 같이 쳐다보면 부른 거예요. 화음도 잘 맞네. 아, 20점! 20점! 야. 나눠주마요 이재훈! 안 돼 안 돼. 와 20점. 내가 아, 20점. 20점. 예. 아, 대박이네. 아 좋네요. 성공률이 높네요. 그래 너무 어렵게 아니, 생각했다. 아니 마치 그러니까. 은지 양 화면 보면서 같이 부르니까 네. 쭉 부른 것 같네. 그러니까 아, 기분 되게 좋네 진짜. 이 노래 부르고 보니까 은지 양도 이 친구를 아직 잊지 못하고 있네. 누굴요? 응? 진짜 드라마가 아니거든요. 아니 지금 이제 이 노래를 부르니 친구를 잊지 못하고 있었어.
과거의 그 학창 시절의 그 추억을 잊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요? 타이밍을 기다렸던 거죠. 네. 생각이 짧았습니다. 아, 너무 아쉽네요. 어렵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